아유 아깝지 그거. 네, 저는 많아요. 우리 패딩 타이포저널이가 저는 요즘에 그런 황당한 생각인데 인류의 문화유산 될 거야. 서빈님. 이게 우리나라 애들한테 이때는 제가 타이포 개념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교사는 아이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 줄 줄 알아야 돼. 근데 이미 이게 2004년도인가 애가 숙제로 한 건데 이때는 아 재밌다 그리고 끝내버렸어. 그때 만약에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픽셔너리하고 타이포하고 다르죠. 네. 픽셔너리는 단어에 대한 호감만 높여줘요. 철자는 기억을 못해. 근데 얘는 한 방에 단어에 대한 호감도 키워주고. 녹화 잘 되고 있나요? 네.